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고 우울한 나날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일상의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하고 계시는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또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새로 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고민 끝에 최은미의 장편소설 아홉 번째 파도 골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보건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의료 인력들이나 방역대원들, 119 대원들, 그리고 군인, 경찰, 또 다양한 범위의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게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위험한 시기가 돼야 귀한 줄 아는 그런 곳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보건소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가 최은미는 1978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제 잘 아시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너무 식상한가요? 2013년에 너무 아름다운 꿈, 2015년에 몽년정전이라는 소설집을 간행했고요. 27년에 아홉 번째 파도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잡지에 연재하다가, 척추란 제목으로 연재하다가 단행본으로 펴내면서 아홉 번째 파도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아홉 번째 파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17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요즘 작가들의 행보랄까요? 경향이랄까? 또 흐름들을 아시고 싶으면은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이런 이 책들을 좀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황순호문학상이나 현대문학상이나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상문학상이나 여러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 작품집들이 후보작들과 함께 매년 간행되기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 작가상 수상집이 큰 흐름을 읽는 데는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홉 번째 파도 소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2012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1년, 12년, 13년 여름에 삼척 핵발전소 설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 지역 주민들 사이 갈등이 있었고 또 시장 소환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었죠. 그 시점이 배경입니다. 이 서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이렇고요. 물론 과거 플래시백으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장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18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과거의 핵심적인 중심 시간입니다. 공간은 척주라고 밝혀져 있는데 누구나 삼척이라는 걸 안다고 하네요. 삼척을 조금이라도 보신 사람들은 금방 안다고 합니다. 해안도로나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물은 송인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주사로 근무합니다. 여러분 보건소에서 무슨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금연치료? 금연치료도 하죠. 식당의 보건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또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또 정화조 소독, 이 계절이 바뀔 때면, 그리고 이 약국의 그 이 감사라 그러나요? 이 약국을 감시하는 것도 보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특히 이 노약자들의 이 복약 지도를 하는 것,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지도하는 것도 이 보건소 직원들 중요한 업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송인화라는 그 보건소 주사가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인가요?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상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 공익입니다. 공익? 예. 아, 보건소 공익인데 눈에 그 이상이 있어서 굴절 이상이 있어서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이 밝고요. 환한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미리 밝혀드리자면은 송인하와 아주 뭐랄까요? 깊고 아름답고 슬픈 사랑을 합니다. 윤태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국회의원이 있겠죠? 국회의원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있으나 만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예, 척주에 와서 척주 사람들을 제3자 입장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송인화의 옛 애인이었습니다. 에, 송인화와 서상화, 윤태진은 에, 척주와 관계를 맺고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아, 윤태진을 척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척주 사람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 시멘트를 운반하다 보면은 이 패이는 곳이 있죠. 이런 걸 골탕이라고 했다는 이 동네에서는 골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자전거에서 이 넘어지면서 어떤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서상화도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직장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거의 패가망신하는 그런 또 상처를 안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송인화는 이 동진 시멘트에서 일하다가 의문에 죽음을 당한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적인 인물 안금자가 있습니다. 이 약왕성도회라는 사이비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 얼추 좀 윤곽이 보이나요? 이 배경과 인물 주요 인물의 그 동선이랄까 관계를 보면은 소설의 큰 흐름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줄거리를 좀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 척주입니다. 핵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이 척주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합니다. 뭐 흔히 뭐 봤던 문제이기도 하죠.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는 척주시장 오병규. 어디나 이 소도시나 지역에 가면은 이런 인물도 꼭 있죠. 오병규는 동진시멘트의 전 사장이라는 이력을 등에 업고 시장 선거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이 금권과 정치 권력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동진시멘트 아니면 척주가 이만큼 먹고 살지도 못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진시멘트는 과거 척주의 경제를 주름잡았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동진시멘트의 젖줄 역할을 해온 35광구라 불린 석회산이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의문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18년 전 일입니다. 바로 그곳 이 35광구에서 시멘트 회사 임원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되고요. 그 아내와 딸은 척주를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 딸인 송인화, 우리 앞에서 봤었죠? 송인화가 척주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고요. 얼마 후 남자 노인이 독극물이 든 막걸리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추리소설, 어떤 스릴러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은 18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의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박영필이라는 경찰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의 죽음에 송인화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노인이 죽어가던 그 시각 송인화는 집주인인 안금자의 방문을 받은 참입니다. 이 안금자가 집주인인데요. 이 집주인이 찾아와서 아주 그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에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안금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송인화의 집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문 밖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지요? 약왕보살님이 몸이 아픈 시민들을 위해 대서원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선득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들은 20년 전 공격적으로 거리 포교를 하다 어느 순간 사라진 약왕성도회의 신도였습니다. 그 이문의 종교 집단이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날 두 여자는 송인화를 방문한 뒤 곧장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쓰러진 노인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이 얽혀 있는지는 이제 독자가 되실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인물과 배경, 계략적인 줄거리, 뭐 이 줄거리는 이 인터넷 서점에 소개된 출판사에서 소개한 그 줄거리를 제가 다시 구성했습니다만은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지점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도시 또는 농어촌의 보건소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요즘 농어촌이야 조금 야박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동묘지 대합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노인들은 다 이 건강 때문에 다들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소설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할머니 입을 빌어서 얘기하죠. 밥보다 약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온갖 그 이 뭐랄까요 문제들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온갖 약을 파는 그 약장사들이 있죠. 사이비 약장사들에다가 그 또 약국이 또 이 결탁을 해요. 그리고 이 알게 모르게 노인들을 선의로 유혹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우리 송인화가 복약 그 상담을 하러 또 복약 지도를 하러 그러니까 약 먹는 방법을 지도하러 찾아간 어느 노인의 집, 독거 노인의 집 풍경 한번 보시죠. 허 선생은 간호사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노인의 혈압을 재는 동안 송인화는 노인이 내놓은 약 상자를 살폈다. 노란색 레모나 통 안에는 제조 연도가 1997년인 페스탈과 푸른 곰팡이가 쓴 개보링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뭉개진 캡슐 약이 새어 나온 연고들과 찐득찐득하게 엉켜서 독한 냄새를 풍겼다. 약들은 박카스 박스에도 담겨 있었고 약국 봉지째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도 들어있었다. 병원 처방만으로는 구할 수 없다 싶게 스테로이드제가 많았고 디아제팜 같은 향정약품도 여럿이었다. 유통기한이 5년 이상 지난 약도 수두룩했다. 아마 시골에 노부모가 계시는 분들은 낯선 풍경이 아닐 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있고요. 유통기한이 뭐 5년, 10년 지난 약품들도 있고요. 이 농어촌 소도시 그 노인들의 스산한 삶의 풍경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노인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을 이용해서 이 의약분업 제외 지역의 약사들이 짬짬이를 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당합니다.
뭐 약을 새롭게 제조해서 판다거나, 이쪽은 그 의약 분업 제외 지역에서는 의사, 약사가 의사 노릇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쪽 삼척 같은 경우는 뭐 관절염 전담 약국, 뭐 진폐증 전담 약국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병원 노릇까지 한다 그러죠. 이런 곳에서 짬짜미를 통해서 노인들을 뭐랄까요, 이 약탈하는 일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감시, 관리, 감독하는 것도 보건소 역할이라 하네요. 또 하나 이 소설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 던질 수 있는 질문 하나가 바로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가입니다. 참 문제죠. 사이비 종교는 뭐 공포와 불안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 공포와 불안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대단히 이 절묘하죠. 대단히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곳에서도 그 야광성도에, 그러니까 이 약사열애부를 모시는 불교에서 뻗어나온 사이비 이 종교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가 이곳에서 하나의 온갖 사업들을,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고요. 천연물로 신약을 만든다는 등, 뭐 하는 등 하면서, 그리고 착취 또는 수탈식 성금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정계나 관계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낯설지 않죠? 이 야광성도회에서 하는 일들 보세요. 좋은 일도 한다. 예를 들면 주말마다 회관으로 노인들 불러서 무료 공양 대접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수혜 나면 성금도 꽤 크게 내고, 이런 봉사, 훌륭한 일을 한다라는 이 플래카드를 내세우고서 그 뒤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죠. 뭐 인간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도 쉽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듭니다. 저는 걱정인 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요즘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단히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젊은이들의 불안과 이 공포를 이런 사이비 종교가 파고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네, 이 가장 강력한 진통제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 아닌가 싶은데, 한번 읽어보죠. 해가 지면서 어라항 방파제 쪽에서 피노을이 몰려왔다. 저무는 빛속에 서서 윤태진은 자신의 등에 붙어있는 두 덩어리의 암흑에 대해 생각했다. 다시는 그 검은 굴 속에 갇히지도, 그 검은 웅덩이 속에 빠지지도 않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윤태진은 붉은 빛을 받고 있는 약사 열애상을 돌아봤다. 인간을 가장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약이었고, 순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약이었다. 척주 땅에서 시멘트보다 강하고 시멘트보다 독한 것, 완치 가능성 없는 인간들의 비명을 길들일 가장 강력한 진통제. 이게 바로 이 만병통치약을 제공한다는 약사 열애상을 믿는 거죠. 이 천연 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영생이 말려든단 말이죠. 그 몇몇 사기꾼들의 모략에, 그야말로 이 모략에 정말 그 허망하게 무너지는 정신들, 영혼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프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 아홉 번째 파도는 러시아의 바다 화가라고 얘기하네요. 평생 바다만 그렸다고 합니다. 바다 화가 아이벅좁스키의 그림 아홉 번째 파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선원들 사이에서는 태풍이 몰고 오는 파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태풍이 바로 마지막에 오는 태풍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오는 태풍. 이 그림을 보면은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푸슈킨이 한 말이 있다 그러죠. 맨 마지막에 죽는 것은 희망이다. 이 마지막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이 대결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최은미의 장편소설 아홉 번째 파도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최은미의 장편소설
아홉 번째 파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